2024년 5월 21일 주간 데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또 채용 소식이네요. 제주대학교에서 디지털 중어중문학을 뽑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이제 중어중문학과가 메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더 세부 사항이 해당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 분야 분류표 중분류명 중국어와 문화에 속하여 있는 분야를 얘기한다고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타전공에서 오는 게 아니고 중어중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분들만 가능한 건데, 영어 가능자네요? 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아니, 중어중문학이잖아요. 중어중문학. 중국어 강의 가능자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당연한 거고. 아, 영어 가능자. 그리고, 근데 중어중문학과에서 영어 수업이 있어요? 궁금하네요.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이거는 지금 깨져 있네요. 근데 제 기억에 아마 여기 제주대 학사 출신은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뭐 영어 영문학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고 나온 게좀 됐는데, 얼마 전에 한림대학교에서는 이제 역사 베이스로 이제 나오고, 이제 중어중문 쪽도 이제 디지털 중어중문학으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이팅! 그 해당 분야라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그냥 고쳐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박사학위가 이제 생뚱맞게 이제 현대, 예를 들어서 한국 혹은 미국인데, 뜬금없이 중국어와 문화라고 하면, 이제, 계열 불일치가 되겠죠. 심사하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태여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잠깐 바꿨다가 예를 들면 뭐할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런 이유는 하는지는 알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좀 그리고 참아 영어로 중문학을 가르치면은 사실 모든 과목이 한국에서 영어로 가르친다고 더 전달이 안될 수도 있긴 하지만 또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제주대학교에 이제 영어가 편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성하는 수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영어를 중국어로 배우기 위해서 제주도로 올수 있는 아우 몰라. 선생님은 가능한 분이잖아, 이거. 중어 중문학이 아닐 뿐. 영어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거. 그 섬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전공 바꾸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재단 분류도 좀 바꾸고 예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되는 건가요? 예 TV 너무 하나 쓴거 있습니다. 이러고 막. 그다음에 강연이 쭈루룩 있죠? 네. 경북대학교 강의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요걸 보는 게좀더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우리 회장님 회장님께서 한국을 오시는데 계속 강행군이십니다. 경북대학교에 가시고요. 그 다음날은 고려대를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있진 않지만 동국대에서 내부 포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다시 한번 학술대회가 주르륵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지금 캘린더가 뭔가요? 궁금하신 분들 있죠?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희 KADH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어디 있죠? 여기에는 위쪽에 없고요. 말씀하시죠. 네, 여기 위에 캘린더. 쪽을 보면 DH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여기 DH 캘린더를 가보시면은 이제 얘 곧장 웹페이지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캘린더 연동하잖아요. 그 연동하는 거 주소도 역시 같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DH 관련된 행사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크리스토프 교수님 조금 강연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크리스토프 교수님께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다 다른 주제로 발표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놀라셨어요. 제가 있는 지금 크리스토프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이 센터에 있으니까,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여기 다 이렇게,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강연을 다 다르게 요청하느냐. 그래서 되게, 뭐그 당시에 다, 이 포스터도 다 만들고, 우리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 알려드렸죠. 다 이게. 코리안 가발먼트에 돈을 받으려면,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아, 한국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만큼 다 조금씩 다른 방이니까, 이게 다 온라인으로 송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근데 이제 조금씩 다른 강의니까 고려대나 경북대, 동국대 다 이제 가보셔도 다 다른 강의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를 다 따라갈 수 있는 분이 계시려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경북대 빼고 다 갑니다. 네, 경북대 빼고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잠깐만, 김병현 23일날 귀국 아니셨나요? 선생님 언제 귀국이시죠? 저 고려대부터 갑니다. 네. 아, 그렇구나. 예. 23일날 귀국하는 날. 네네. 그러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계속 이어지고 있는 DH 별별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데이터를 통해 본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박종희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네요. 이번 주간은 가천대죠? 아직, 예. 여기는 웹엑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서울시립대 인문학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중국 어문학 학술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과 섹션 1 같은 경우는 IT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혹은 새로운 IT 시대의 OTT 뭐 이런 것들,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분과 섹션 2는 문학 섹션인데 이제 문학에서 디지털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할까인데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전남대 유인태, 전북대 이지원, 한국화학중앙연구원 정가람, 서울대학교 정진선, 한국예대 박정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3섹션에서는 어학 및 교육이 있는데, 이제 어학 쪽은 이게 두 개죠. 구현아, 신수영, 엄지 선생님께서 이제 유해류 디지털화 과정과 이체자 처리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정인정 선생님께서 한중병렬 코퍼스 데이터의 교육 및 연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제 웹툰, 중국어 팬 고찰과 같은 이제 교육 쪽에 좀더 관련이 있는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밀린 일들이 있어서 못 가겠네요. 아, 아쉽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안 되는구나. 네. 네, 온라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온라인 원해요. 그다음 강연이 하나가 있죠. 네. 사랑의 색깔, 곡선, 감성 분석을 활용한 시 분석이 경북대학교에서 열리고요. 이거 역시 BK21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는데, 역시나 온라인으로는 안 되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제목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사랑의 색깔, 사랑의 곡선. 아, 이하람 선생님은 전북대 영문과 계시다가 서울대로 이직하신.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4년 6월 11일부터 13일 동안 디지털 인문학과 네트워크 분석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피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강사는 한림대학교 김용수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라고 하고, 사실 모집 일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마감인데, 우리 저번에 겨울 캠프도 그렇고 생각보다 빨리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강의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김용수 선생님 덕분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어쩌다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아마 이런 비슷한 그 일반 시민, 연구자들 위한 교육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피는 아니고, 아마 뭐 KCI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마 할것 같은데 그거 있으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7월, 8월에 합니다. 미국 가셔도 역시 바쁘군요. 그러니까 개피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이런 툴들을 얼만큼 많이 익숙해지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반복 학습이더라고요. 저도 개파이 워크숍 개파이 개파 그 워크숍을 한두번 정도 2년에 걸쳐서 두번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혼자 할 때는 아마 김바로 선생님이 강의한 자료를 이제 따라가면서 했는데 그렇게 한 세네 번쯤 하니까 이제 언대가 이렇게 딱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든 언어도 그렇고 모든 새로운 기술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 해야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더 이제 더 연습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간 데이치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